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 사책입니다. 비가 개인 후 하늘은 더 파랗고 눈부신 봄 햇살이 마음까지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빛의 화가 무명에서 유명으로 꽃피운 고흐의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흐 생전에 그의 그림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붉은 포도밭 한 점 팔린 것이 전부라고 하네요. 왜 그렇게 인기가 없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상파를 알아야 해요. 인상파는 자연이 계절에 따라 색이 변화한다는 것에 주목했다면 후기 인상파인 반 고흐는 자연의 변화뿐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듯 자연의 표정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인상파 화가인 마네, 모네, 폴 세잔의 그림이 사진에 가깝게 사실적이라면 고흐의 모든 그림은 자연과 대화하듯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을 받은 해바라기와 시들어가는 해바라기, 천둥 번개를 몰고 오는 구름, 소용돌이치는 하늘, 붉게 물든 양귀비꽃, 청보랏빛 아이리스. 당시 인상파에 길들여져 겨우 사실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던 대중들의 눈에 비친 고흐의 그림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미완성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흐 사후에 그의 작품이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그의 모든 작품은 명화가 되었고 전 세계 미술 수집가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미술관의 위상이 고흐의 그림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빛의 화가 무명에서 유명으로 꽃피우다 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